안녕 여러분, 오랜만에 보는 방방쌤이야. 내가 왜 갑자기 툭 나왔냐고? 2020년 방위사업청 주요 정책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펼쳐졌는지 궁금하지? 자, 그럼 바로 공개한다. 도전 100초를 열심히 본 사람들이라면 딱 알 거야. 먼저 방산혁신 클러스터. 방산혁신 클러스터란 유망 중소 벤처기업의 방위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힘을 모아 지역중심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해. 방산업체를 위한 원스톱 지원은 물론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지역중심의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방산 소재 부품 선제적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고 인재도 키우고. 어때? 기대되지? 이어서 신속시범 획득사업. 인공지능, 무인, 드론과 같은 국방 분야의 신기술을 군의 시범 운영을 거쳐 신속하게 전략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야. 덕분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대응해 민간의 신기술을 활용한 공격형 드론, 무인 차량 등 첨단 무기체계 15종을 도입했지. 마지막으로 부품 국산화. 자주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군수품에 적용되는 해외 부품 등을 국내 기술과 시설로 개발하고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야. 2020년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무기체계 효율성을 높이고 방위산업 비용 절감까지. 미래에는 방산 수출 경쟁력 성장과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해보자고. 지금까지 함께한 2020년 방위사업청 주요 정책 어워즈. 내년에도 더 알찬 정책들로 찾아갈 테니 기대해줘. 그럼 안녕.